그대의 눈동자에. 순대입니다, 순대. 코스트코에서 산 부추 뭐 순대. 막장이 없어가지고 맛다시 맛다시에 지어 먹고 있죠. 고민 상담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아, 저녁에는 생맥주 기계도 들어오고 술도 다 있고 이러니까 저녁에 술을 바라보네요. 어떨까? 이런 느낌? 느낌적인? 그러면 제가 지금 술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게 다 미래의 구상을 위해서 앉아가지고 이제 느껴보는 겁니다. 손님 입장이 되어서 이제 술 먹으면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소다 소다 이러면서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제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아 힘들어 나도 맨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다 술 먹고 하면은 막 힘들어. 하지만 이것도 일의 연장이다. 일의 연장입니다. 이제 손님이 저녁에 술을 먹으면은 무슨 느낌인지 어떻게 느끼실지 이런 거를 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여기 요식업자 사람들은 또 그거를 또 연구를 또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먹는 거예요. 예. 다른 의도가 있어도 절대 그냥 술이 그냥 먹고 싶었어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딱 먹으면서 느끼는 이렇게 손님들이 어떻게 느낄까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일의 연장이에요, 일의 연장. 뭐, 회사원으로 치면 회식 같은 거예요. 아, 회식이야, 맞나? 하여튼, 그런 같은 거예요. 일의 연장선. 저도 지금 일의 연장을 하는 겁니다. 절대 제가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술집 메뉴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라멘이야, 뭐, 있는 거고. 저녁 때까지 꾸준하게 쭉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찐 메뉴, 고기 찐 메뉴랑 아무래도 뭐 삼겹살 찜 이런 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간장에 졸여가지고 겨자 싹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간장에 싹 야들야들하게 졸여가지고 겨자 살짝 이렇게 찍어서 젓가락으로 부수면 부서지게끔 해갖고 하면은 기가 막힐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게 팔고 싶지가 않고 요 정도 되는 접시 있잖아요. 요 정도 느낌이 오시려나? 요 정도 되는 접시에 몇 개 해가지고 한 만 원 뭐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난 하고 싶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 왜냐면 제가 항상 이자카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자카야나 이런 뭐 다른 데를 막 가고 싶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이자카야나 뭐 이런 한국에 특화된 술집들 이런 거 갈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나같이 입 짧은 사람이 먹기에는 먹을 수가 없다. 너무 많이 주고 그거가 비싸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저녁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음료 마진을 좀 더 좁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야스미라는 가게 간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메뉴판 그림이나 기림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 메뉴판 기림의 그 가격이 괜찮아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주는 게 난 더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가게를. 지금은 조금 멀어져서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가게예요. 근데 또 아마 그 사정이 모두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먹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나는 그런 가게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만약에 제가 술집을 차리게 된다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좋아해요. 조금 이런 거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오토시 같은 그런 것도 이렇게 예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물론 뭐 오토시 비용이나 뭐 이런 게 일본어는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밑반찬 비용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거 말고 그냥 그 느낌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간간히 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다 먹어보고 있는데 찜 종류나 탕 종류나 뭐 이런 거는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녁에만 하는
그런 메뉴로 오뎅? 오뎅? 뭐 오뎅도 괜찮고 오뎅이 근데 생각보다 비싸서 오뎅이 너무 비싸요. 생각보다 그 일본 오뎅 그거 너무 비싸요. 그렇다고 그 꼬지 오뎅 하기에는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 고민 중. 그래서 뭐 어쨌든 하고 싶은데 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메뉴 뭐 그런 거, 뭐 느낌 있는 그런 느낌 있는 그런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적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가끔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제가 오늘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희 뭐야 매일매일 마인치는 못 하겠고 아, 한 일주일에 2-3회 정도 해가지고 야간 개장을 해서 하면은 나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나도 할 만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 늦게까지는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마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 오늘 또 지금 이제 영상 끄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인데 재밌게 노시고 계시죠? 예, 불 타고 계시죠? 여기다가 버닝아웃 하면 안 되니까 네, 푹 쉬시고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너무 많은 관심은 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우리 사이의 이 요거를 잘 지켜가면서 우리 또 오랫동안 잘 지내봐요. 이게 너무 가까우면은 사람이 안 되더라고. 내가 40 다 돼가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사람이 너무 가까우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친할수록 거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는 게 삶에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마음은 그냥 받아들여라. 그것이 닌겐이다. 닌겐이 뭔 소리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예. 그래가지고 우리 딱 요렇게 잘 지내봅시다. 아시겠죠, 미나상? 그러면 자나 다음에 봅시다. 빠빠.